자, 이번에는 부울 대수 법칙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부울 대수 공리입니다. 이 공리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부울 대수를 사용할 때 증명 없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명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아까 앞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본 것처럼 대수니까 부울 대수예요. 그리고 이진수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그런 수학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B가 될 수도 있죠. A가 할수 있는 값이라고 하는 것은 0 또는 1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0 and 0은 0이고, 1 and 1은 1이고, 그 다음에 0 또는 0은 0이 되고, 1 또는 1은 1이 되는 이런 지금 and와 그다음에 or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과 0을 and를 취하면 순서를 바꿔서 0 and 1을 하면 결과는 0이 된다. 우리가 이제 논리 연산에서 거짓 참과 거짓 참 그리고 거짓 하게 되면 거짓이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또는의 개념으로 더 접근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A인 경우는 1이 되는 이런 경우는 일단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부울대수의 법칙 살펴보도록 하죠. 법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는 그냥 괜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 외우지 마세요. 네. 첫 번째 기본 법칙 A over 0입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A는 0 또는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해보는 거예요. 이 경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경우는 0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1이 되죠. 네. 근데 지금 앞부분 이 부분이 A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결과도 A로 나오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A over 0 또는 0 over A는 A다. 지금 이렇게 기본 법칙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즉 변수 A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0과 1을 각각 대입을 해보면 연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A and 1은 또는 1 and 1은 A가 되시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A가 0 또는 1이었으니까 A가 0인 경우는 결과가 0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이렇게 되겠죠? 또 1, 0이 될 거고. A가 0인 경우. A가 1인 경우는 1 and 1은 1이 될 거고, 1 and 1은 1이 되겠죠. 그래서 A가 1인 경우 결과도 1이 되고, A가 0인 경우 결과도 0이 된다. 따라서, A and 1은 또는 1 and 1은 A가 되더라. 약간 우리가 이미 수학을 배웠던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뭐꼭 사칙연산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A 더하기 0은 A죠. 그다음에 A 곱하기 1은 A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하셔도 되고 이 법칙을 그대로 그렇게 곱셈과 사칙연산의 곱셈과 덧셈으로 이해하시면 안될것 같고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A 오어 1, 1 오어 1. 이 경우는 1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의미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A하고 이 A가 지금 보면 A가 0이거나 1이거나 관계없이 오어 1을 하게 되면 항상 1이죠. 그래서 여기 여기 나온 것처럼 결과가 1로 된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A가 0일 때, A가 1일 때 모두 다 적용해봐도 결과가 항상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외우지 말고 제가 이해를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봅시다. A and 0. 0과 and를 추하게 되면 항상 결과는 0이죠. A가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항상 결과는 0일 거예요. 그런 경우고,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고 똑같은 결과가 온다. 이번에는 A, OR, A입니다. 똑같은 값을 OR을 취하면 결국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값으로 곱을 해도 자기 자신과 똑같은 값이 나온다. 라는 거고요. 자,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외우지는 말라고 그랬는데, 이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때문에 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이해되게끔 해보려면 직접 이렇게 펜을 들고 직접 노트에다가 써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 A or A not은 1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A가 0인 경우를 한번 보죠. A가 0인 경우 보면 A가 0이니까 이 경우가 되겠죠? 자, 이 경우는 1, 5, 아니 0, 5, 1이 돼서 결과가 1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A가 1인 경우를 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1, 5, 0은 1이 되죠. 우리 앞에서 봤던 공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즉 A가 0 또는 1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각각의 경우를 대입을 해보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A가 있고 그 A와 똑같은 자기 자신을 부정을 취한 거하고 연산을 OR을 하게 되면 결과값은 항상 1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여덟 번째 A와 자기를 부정한 값하고 곱을 하면 0이 된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A가 1인 경우는 얘가 0이 될 거고 얘가 0이면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는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AND로 묶으니까 결과는 0이 될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부정을 두번한 겁니다. 그래서 A가 역시 마찬가지 0 경우 부정을 두번 하면 처음에 1이 됐다가 다시 0이 되겠죠. 부정을 또 취하니까. 이제 A가 1인 경우는 부정을 취하면 0이 됐다가 한번더 취하게 되면 1이 되겠죠. 즉 원래 A가 있는데 이 값을 이중 부정하게 되면 즉 낫을 두번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다시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다음